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올렌시아의 염색약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고객님 염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6.00 있죠? 이 친구를 가지고 뿌리 염색을 할 건데, 우리 고객님의 모발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50%의 흰머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6레벨의 그 기염 부분이 염색이 돼 있겠죠. 근데 또 뒤에 부분은 보면 한 10%도 안 되는 염색을 갖고 있어요, 흰머리를. 그러니까 앞쪽은 흰머리가 50% 이상 넘고요, 뒤쪽으로 올수록 흰머리가 10%도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인 줌마 스타일의 컬러죠. 조금 밝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6.00에다가 산화제를 여기 보시면 20볼륨이죠, 6%를 가지고 1:1로 믹스해서 뿌리를 먼저 도포하고 15분 있다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9.0 있죠? 9.0에다 산화제 6%를 1:2로 믹스를 해서 도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6.00에다가 6.00이에요. 6.00에다 산화제 6%를 1:1로 믹스해서 뿌리 먼저 바르고 15분 방치하겠습니다. 자, 뿌리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뿌리만 전체적으로, 네, 흰머리 있는 부분만 먼저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뿌리만 제가 도포하고 15분 있다가 9.0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5분이 지나고요, 지금은 9.0이에요. 9.0에다가 산화제 6%를 1:2로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조금 톤을 밝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또 도포해 볼게요. 이때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뿌리까지 잘 재도포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20분 보고요, 또 우리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올렌시아에 9.0으로 하고 산화제 6%를 2로 했어요. 1:2로 해가지고 전체 도포를 했습니다. 연결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쪽에는 흰머리가 많아서 이렇게 파지로 덮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분 방치하고요, 또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20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 고객님한테 여쭤볼게요. 고객님, 네. 머리 지금 염색약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염색하는 동안에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지루함 없이 잘했고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느끼는 따가우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못 느껴요. 그래요? 네. 기존에 하던 염색약으로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 올렌시아는 향이 좋죠? 너무 좋아요. 꽃향나요? 예, 꽃향나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20분 후에 제가 깨끗하게 흐르고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제가 샴푸를 깨끗이 하고 나왔는데, 네, 흰머리 다 커버 됐죠. 네. 와, 예뻐요.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보통으로 하시는 그 8레벨 정도의 염색으로 세치 커버가 되듯이 아주 럭셔리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흰머리가 50% 이상 되셨던 부분을 저희가 올렌시아를 가지고 이렇게 8레벨의 느낌으로 세치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면서, 네,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예쁘죠? 또 이렇게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원장님들 이렇게 또 활용해 보세요.